꽃샘추위가 물러가고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4월 상순에 해당하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껴있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은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수원도 3도, 춘천 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전주 2도, 대구 0도, 안동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도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12도, 세종 15도, 원주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오후 늦게 충청이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경칩인 토요일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